국내에서도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두창, 멍키팍스, 감염 의심자가 2명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감염 의심 사례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이날 이건 신고돼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두 명의 국적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인 A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인천의료원에 이송돼 격리병상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할 당시 이미 원숭이 두창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7일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인천의료원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인천의료원은 격리병상 2개를 배정했으며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나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를 진행할 방침이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인식돼 왔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있은 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숭이 두창에 걸리면 고열 등 발열이 발생한 뒤 얼굴이나 손바닥, 발바닥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밀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지난 8일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을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해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 의심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브리핑을 개최해 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염 의심자 신고 관련 내용은 22일 오전 8시 30분쯤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접촉자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테코 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4달 중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 캄.